태백산맥 34회입니다. 대장님, 대장님, 저기 빨치산 시체가 있습니다. 한 하사 하나가 숨을 몰아쉬며 뛰어왔다. 시체 한두 번 봤나? 심재모는 모자 속에서 이마살을 찌푸렸다. 아닙니다. 여잔데 아주 이상하게 죽어 있습니다. 어떻게 말인가? 잠자는 것처럼 앉아서 죽어 있는데 아주 희한합니다. 그래? 가보자. 하사의 말 맞다나 여자는 마치 잠이라도 든 것처럼 앉아서 죽어 있었다. 목 높이의 돌덩이가 그 여자의 등을 받쳐주고 있었다. 여자는 광목 누비 저고리에 낡은 몸빼를 입고 있었고 떼낀 버선발에 코 찢은 검정 고무신을 새끼줄로 간발하고 있었다. 어딘가 배운 티가 나는 얼굴에는 묘한 웃음기가 서려 있었다. 그 웃음기를 느끼는 순간 심재모의 가슴은 섬뜩해졌다. 그의 눈은 재빨리 여자가 뻗치고 있는 왼쪽 다리로 다시 옮겨갔다. 허벅지와 무릎 위가 새끼줄로 두 겹씩 묶여 있었고 그 가운데에 총상이 나 있었다. 그 여자가 죽게 된 근본적 원인이었고 그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도 웃음을 머금을 수 있었다는 것이 심재모의 가슴에 차가운 전율을 일으켰다. 지독한 여자야. 저 아래 동네를 내려다보고 앉아서 죽은 거야. 어느 사병의 말이었다. 그 말이 심재모의 귀에 잡혔다. 그는 여자한테서 눈을 돌려 산 아래 여기저기를 살폈다. 여자가 앉은 정면 저 아래 골짜기로 2-30호의 마을이 아득하게 내려다 보였다. 빨치산은 세 번 죽는다고 했다.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총 맞아 죽는 것이 그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투쟁의 긍지로 삼고 있었다. 그런데 이 여자야말로 그 세 가지 죽음을 차례로 죽어간 것이다. 이걸 어쩔까요? 처음에 하사가 물었다. 그대로 두고 다들 능선에서 내려서라. 작전 계속이다. 염상진은 비상선의 전가를 받았다. 급히 도당을 구하라는 내용이었다. 더 이상의 사족도 설명도 붙어있지 않은 그 짧은 구원 요청은 도당의 위기에 몰려있다는 사실과 신속한 행동만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염상진은 부대원을 모두 모았다. 27이었다. 동상이 심하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 9을 뺐다. 거기에 사령관 주문철도 포함되었다. 그는 장단지에 총상을 입고 있었다. 나가 꼭 가야 하는데 욕을 어째야 쓰겄소? 주문철은 염상진의 팔을 꽉 붙들며 아랫입술을 물고 한동안 있더니 도당거지 당어는 판에 개우 18을 울어 찜통한 얼굴로 말을 잇지 못했다. 다녀올 동안 몸이나 잘 간수하세요. 가다가 군당 병력이라도 만나게 되면 포함시켜야죠. 염상진은 일부러 기운차게 말했다. 그리라도 되면 좋겠소. 조심하시오. 선요원을 앞세운 염상진은 잠시도 쉬지 않고 강행군을 했다. 혹독한 추위에 손가락은 마비가 되는데도 가슴팍에서는 땀이 내뱉을 지경이었다. 조계산 지구에 국한하더라도 석 달 동안의 병력 손실이 150여 명이었다. 정확한 파악은 할 수 없지만 다른 지구도 비슷한 모양이었다. 수많은 인명 손실은 견딜 수 없는 안타까움이고 아픔이었다. 도당의 피해는 또다시 염상진을 참담한 늪으로 빠뜨렸다. 도당 보위 병력은 거의 전사 상태였고 간부들은 겨우 위기를 모면해 있었다. 왼쪽 어깨를 크게 다친 정화섭이 그 속에 끼어 있었다. 어떻게 된 건가? 염상진이 정화섭의 손을 잡았다. 수류탄 파편에 맞았습니다. 아직 손을 못 썼겠지? 예. 많이 아픈가? 그저 참을만 합니다. 정화섭의 고통스러움이 역연한 얼굴로 웃어 보였다. 그 억지 웃음이 염상진의 가슴을 긁어내렸다.
조금만 더 참게. 내가 어찌 해볼 것이니. 다시 백운산으로 이동합시다. 도단 위원장의 결정이었다. 아무도 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도당은 어차피 옮기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적에게 그 위치가 일단 노출된 이상 신속한 대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데다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으므로 적이 다시 공격해오는 경우 방어 능력도 없었던 것이다. 자네 어떤가? 하동무 부인과 함께 사는 그 무당이 믿을만한가? 염상진 위원장이 왜 이런 말을 묻는지 정하섭은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원의 이성으로 말인가? 순간 정하섭은 오른쪽 볼에 찬 기운이 끼치는 것을 느꼈다. 그 말은 곧 사사로운 감정으로 오판하는 것은 아니겠지 하는 말을 바꾼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정하섭은 힘주어 대답했고 염상진 쪽에서는 잠시 말이 없었다. 어둠이 짙었는데도 정하섭은 염상진 위원장 쪽으로 고개를 돌릴 수가 없었다. 다 아는 말이지만 자네 목숨은 자네 혼자만의 것이 아니네. 분명 인민의 것이야. 이 말을 자칭 자유주의자라는 것들은 비웃고 비난하네. 계급주의의 비인간성에 대해서 다수의 삶의 쓰라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파렴치한 이기주의자들의 의식으로는 당연히 실감할 수 없는 말이지. 그러나 우리는 달라. 나를 버리고 인민의 혁명을 성취하고자 나선 우리에겐 굶주림 앞에 밥처럼 절실하게 실감나는 말 아닌가? 그렇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부축하고 부축당하느라고 몸을 밀착시킨 두 사람은 속삭이듯이 그 목소리가 낮았다. 도당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을 테니 그 무당집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게. 정하섭은 묵묵히 발만 떼어놓았다. 염상진 위원장은 결국 이 말에 이르기 위하여 앞에 말들을 한 것이었다. 정하섭은 조계산 비트에서 도당 사람들과 분리되었다. 이걸 자해병원 전 원장님한테 전하게. 염상진은 손가락 매듭만큼 작게 접은 종이를 정하섭에게 내밀었다. 정하섭은 선 요원을 따라 하대치에게 연결되었다. 하대치는 네 명의 부하와 함께 제석산 중턱을 무질러 도래 등 뒷산을 넘었다. 기진맥진한 정하섭을 번갈아가며 업었다. 정하섭은 업히지 않고 제 발로 걸으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다리는 다리대로 휘청거리며 접혀졌고 의식은 의식대로 흔들리며 흩어졌다. 정동무, 기운 체리시오. 인자 다 왔소. 하대치가 정하섭을 흔들었다. 정하섭은 정신을 다 잡았다. 바로 눈앞에 제각이 보였다. 여그 둘이서 그 집 문학거정 들다 줄 텐께? 거기서부터는 정동무가 알아서 혀야 쓰겄소? 아닙니다. 다시 이 제각으로 옮겨야 하니까 누가 한 사람 가서 무당을 불러오는 게 빠를 겁니다. 부인과 아이들을 잠시라도 만나볼 겸 하동무가 가시는 게 어떻겠어요? 아니요. 그런 말 마시오. 처자석 만날 생각 눈꼼채께만이라도 없어? 나가 떠난 다음에라도 왔다 갔다는 말 뻥끗도 하지 마시오. 하대치의 단호함에 정하섭은 그만 민망해지고 말았다. 강동무, 핑언이 댕겨오시오. 하대치의 말에 강동기가 재빨리 앞으로 나섰다. 담을 넘어가서 두 번째 방 봉창을 두들기고 장독대 옆에 섰다가 무당이 나오면 정하섭이가 와 있다고 말하시오. 정하섭은 서둘러 말했다. 남녀의 모습이 어둠 속에서 드러나자 하대치는 몸조리 잘하라는 말을 남기고 뒷걸음질을 하기 시작했다. 얼마나 다치셨소? 정하섭을 부축하며 소화가 울음처럼 토해낸 말이었다. 별거 아니오. 그간 잘 있었소? 정하섭은 가까워진 소아의 몸에서 들꽃 냄새와 온기를 함께 느꼈다. 얼른 들어가 누셔야제라. 소아의 부축을 받으며 정하섭은 오래전부터 시달려온 한기와 함께 온몸의 무게가 아래로만 쏠리는 것 같은 현기증에 휘둘리고 있었다. 추워. 부를 때 불. 입을 위로 무너져 내리며 정하섭은 신음처럼 소리를 흘렸다.
부상당한 몸으로 그는 이틀 동안 산길 150리를 걸어댔던 것이다. 부들부들 떨어대는 그의 몸이 불덩이로 뜨거운 것을 안 소아는 미친 것처럼 부엌으로 내달았다. 아궁이 가득 불을 지피고 방으로 들어와 정하섭의 부상을 확인한 그녀는 입을 가리며 소스라쳤고 그리고 하얗게 굳어져갔다. 왼쪽 어깨를 싸맨 헝겊과 옷은 굳어진 피로 떡덩어리가 되어 있었다. 얼마나 심하게 다치고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으면 누비 소모소의 왼쪽 등판이 피범벅으로 굳어졌을 것인가. 소아는 주체할 수 없도록 울음이 솟구쳐 올랐다. 신령님, 신령님, 신령님. 전신으로 전해져오는 정하섭의 몸떨림을 수없이 많은 바늘에 찔리는 아픔으로 느끼며 소아는 피마르게 신령님만을 불렀다. 그러다가 다시 옷을 꿰입고 부엌으로 내달아 불을 도두어 지폈고 밥을 안 치다가 먹지 못하리라는 생각이 떠올라 물을 더 부어 죽을 끓이기도 했고 뜨거운 물을 떠다가 수건에 적셔 정하섭의 수척하고 핏기 없는 얼굴을 조금 조금 닦아냈다. 바싹 마르고 터진 입술에는 실피가 맺혀 있었고 해벌어진 입에서는 단내가 뿜어져 나왔다. 베개에도 요에도 소아의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다. 아랫목 장판이 눕도록 불을 뗐다. 그분의 몸떨림은 가라앉았지만 몸은 여전히 불덩어리였다. 죽을 끓여놓고 깨웠지만 그분은 알아듣지 못했다. 그분은 자는 것이 아니었다. 정신을 놓치고 있었다. 찬물을 떠다가 이마에 물수건을 가라앉으며 소아는 가슴을 쥐어짰다. 신령님, 신령님, 어서 어서 날이 새게 닭이 울게 해주십소사. 해가 떠오를 무렵 정하섭이 눈을 떴다. 한 대접의 물을 다 마시고 난 그는 속주머니에서 작게 접은 종이를 꺼내 소아에게 건넸다. 표 안 나게 병원에 전하시오. 그리고 다시 스르르 눈을 감았다. 면목 없습니다. 다시 한번 도와주십시오. 술도 같이 아들이 어깨에 파편상을 입었습니다. 전 원장은 쪽지를 내려다본 채 굳은 듯 말이 없었다. 가 계세요. 뒤따라갈 테니. 전 원장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고 야 떨려 나오는 소리와 함께 소아의 허리가 반으로 접어졌다. 이틀이 지나 계엄령이 해제되었다. 1950년 2월 5일이었다. 계엄령 해제를 현실감 있게 알린 것은 극장의 스피커였다. 닷새가 목과 악극단이 밀려들었고 변사는 그동안 목에 곰팡이라도 쓸었다는 듯 멋대로 감정치장을 한 어조로 신바람나게 떠들어댔다. 계엄령이 해제되었지만 군인들은 떠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아직도 만족하고 안심할 만큼 공비소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이었다. 공산비적을 줄인 공비라는 말은 지난 1월 초순에 강원도 경찰 책임자가 신문기자를 상대로 쓰게 되면서 빨갱이란 말을 젖히고 급속히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공식 용어화하고 있었다. 따라서 반란도배라는 말의 준말인 반도도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염상진은 옥산 비트에서 안창민을 만나고 있었다. 염상진은 수염이 더부룩했고 안창민의 오른쪽 안경다리는 언제 부러져 나갔는지 삼끈을 꼬아 귀에 걸고 있었다. 아무 곱기도 안 하고 물만 마셔가며 10시간에 걸쳐 계속된 도당회의 결과는 염상진은 말을 끊고 담배를 깊이 빨아 천천히 연기를 내뿜고는 지금까지의 투쟁 사업을 방법적으로 변경하기로 했소. 적극 투쟁을 피한 조직의 보존, 유지 투쟁으로 바꿨소. 10시간 동안이니 걸린 회의 결과로는 싱거울지 모르나 회의는 그 결과를 찾기 위해서 10시간을 소모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투쟁 방법의 문제점이나 모순점 등에 대한 강한 비판 토론이 벌어졌던 것이요. 대개 어떤 점들이었나요? 여러 이야기가 많았는데 큰 줄기를 간추리자면 투쟁의 실패 원인은 무엇이냐? 이런 지역적 무장투쟁은 옳은 것이었느냐? 당원과 전사를 잃을 것만큼 얻은 것은 무엇이냐? 당의 무력투쟁 채택은 모험주의가 아니었느냐? 하는 것들이었소. 제기될 만한 문제들이긴 하군요. 그러나 시기가 잘 안 맞는 것 같군요. 그런 것들이 제기되었으려면
요즘 병난 직후 야산 대투쟁으로 접어들기 전에 제기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으로서는 결과론밖에 나올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안동무 의견에 찬동이요. 이지숙 동무의 사업은 어떻소? 무사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장한 일이요. 애로가 많을 텐데. 대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구 사령부도 자연히 해체된 형편이니 당분간 도당에 머무를 것 같소. 유로의 조직은 어떻소? 아직까지 별 노출 없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붙여준 영광스러운 이름 모스크바가 끝까지 지켜졌으면 좋겠소. 벌교는 어떻소? 이 동무관리 아래 피해 없습니다. 다행이오. 그만하면 우리 군당이 유지되기는 별 어려움이 없지 않겠소? 적극 대응만 피한다면 유지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유지시키면서 확대도 꾀하는 거요.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맞쳐다 보았다. 엄니, 설에 우리 무신또 갈란가? 어머니를 향해 배틀 옆에 배를 깔고 엎드린 광조가 소리를 높여 말했다. 쉼없이 달가닥거리고 철거덕거리는 배틀 움직이는 소리와 바디치는 소리를 이기려는 것이었다. 머리칼이 흘러내리고 얼굴이 푸석푸석한 축산댁은 무표정인 채 기계적으로 손발만 움직이고 있었다. 아이, 엄니! 요분 소리에 무신떡 하냐니께? 광조는 발악 소리를 질렀다. 공부 안 하려면 자빠져 자그라 하는 꾸짖음이 터지려 했지만 축산댁은 꾹 눌러 참았다. 애비 정도 모르게 배골려 기음시로 하는 죄된 마음과 안쓰러움이 앞을 막았던 것이다. 그나마 기죽지 않고 병치레 하지 않으며 저리 커가는 것만으로도 황감하고도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두 자식을 쌓아안고 있는 그녀의 마음은 언제나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어째 그랬었냐? 또 쑥떡이나 쪽한 어제 무신떡을 더 허겄냐? 축산댁은 일손을 놓으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엄니, 우리는 언제나 찰떡 해먹을란가? 광조와 마주보고 쪼그려 앉아 글씨를 쓰고 있던 덕순이가 고개를 들어 동생을 향해 눈을 흘기며 입을 삐죽했다. 금메 말이다. 이 엄씨도 잘 모르겄다. 축산댁은 시름겹게 말했다. 빈말로라도 아버지가 오면 하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그녀의 가슴에 어둠이 차게 했다. 남편은 돈벌이를 떠난 것도 아니었고 징용을 끌려간 것도 아니었다. 그 장래가 아무 기억도 없는 일에 미쳐 언제 돌아올지 언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지 모를 사람이었다. 엄니, 나 수원이 뭔지 안가? 광조야, 네 방학 숙제 하나도 안 해놓고 무신 실답자는 소리만 그리 했었냐? 덕순이가 동생의 약점을 찌르며 말을 막고 나섰다. 동생이 철없는 소리를 자꾸만 해대면 어머니 속만 상할 뿐이었다. 찰떡 한 가마니를 묶는 것이요? 광조는 오기스럽게 제 할 말을 해치웠다. 아이고매, 저 기 승한 거 천상츠 애비여. 축산댁은 끌끌 혀를 차며 다시 일손을 잡았다. 아이고 빙신아, 학교를 댕기기 시작했으면 남자가 좀 똑똑해져라. 니는 어째 맨날 묵는 생각밖에 못하냐? 배가 고픈 게 그러지? 어째? 그런 생각한다고 배가 불러지냐? 멍청이. 누나는 몰라서 그래? 그런 생각을 하면 배가 고픔스러움도 불러. 아이고 참, 요상한 말도 다 듣겄다. 엄니, 나 배고파 죽겄는데 무시하냐 꺼내다 묵세. 광조는 눈을 질끈 감으며 말을 쏟아냈다. 덕순이가 고개를 발딱 들며 상체를 세웠다. 네 정신 있냐 없냐? 반찬 해먹을 무시도 없어. 배고프면 물 떠다 줄 것인께 한 사발 묵고 자. 덕순이의 야무진 말이었다. 축산댁은 스산한 마음으로 웃음 지었다. 자기에게 동생이 야단 맞을까봐 덕선이는 미리 맞고 나서고 있었다. 그 동기간의 정이 더 가슴 아리게 했다.
몇 개나 남았는지 모르겠다. 헌나 꺼내다가 묵어라. 야, 우리 엄니 지리다. 광조가 벌떡 일어나 앉으며 두 팔을 뻗쳐 올렸다. 덕순이는 배시시 웃으며 어느새 일어서고 있었다. 광조도 따라 일어났다. 달고 만나제? 이빨이 시렵다. 금께로 더 만나제. 잉? 덕순이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문딩이 계엄인가 뭔가가 풀렸다는 뒤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이나 전할 일이제. 죽산댁은 두 어련 것들한테서 애써 신경을 돌리며 일손을 더 제게 돌렸다. 아무리 가난에 찌들려도 설은 설이었다. 헌 옷이나마 빨고 기워 입혀 아이들의 입성은 깨끔했고 쑥떡이나마 손에 들고 깡충거리는 아이들이 많았다. 이웃에 세배를 가서 세뱃돈 대신 받은 떡이었다. 아이들은 양지 쪽을 골라 팽이치기를 하거나 뚝길에서 연을 날려올렸다. 팽이 싸움에서 이기면 떡이 한 개에다 1년 재수가 좋았고 연 끊어먹기에서 이기면 소원 성취가 되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설날만은 말타기 놀이나 닭싸움 같은 험한 놀이는 하지 않았다. 설날에는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어른들의 말을 지켜 아이들은 얌전한 놀이만으로 싸우거나 다치는 일 없이 하루를 보냈다. 어른들이 아이들의 버릇을 바로잡으려 하거나 금기시하는 일을 훈계하는 말에는 을에 가난하게 산다거나 재수가 없다거나 부자로 산다거나 복 받는다거나 하는 말들이 뒤따라 붙었다. 다리를 꼬고 자면 가난하게 산다. 낯을 푸푸거리며 소리내서 씻으면 재수가 없다. 다리를 까불어대면 복이 달아난다. 밥을 깨질깨질 먹으면 가난하게 산다. 문턱을 밟고 다니면 복이 깨진다. 어른을 보면 꼬박꼬박 절을 잘해야 복 받는다. 밥을 한 알도 흘리지 않고 먹어야 부자로 산다. 가난에 진저리가 난 아이들은 더 가난하게 산다는 것을 두려워했고 어른들의 말은 주문처럼 먹혀들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말이 부모에게 피해가 미친다는 내용이었다. 강동기의 아내 남양댁은 혼자 차례상을 차려놓고 방구석에 오두마니 앉아있었다. 볼품없는 차례상이나 마나 차렸는데 절을 올릴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남편이 없다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절절하게 가슴에 사무치고 외로움과 서러움으로 목이 메었다. 남자가 없다고 하여 여자가 감히 절을 올릴 수도 없는 일이었고 남양댁은 울음이 가득 찬 가슴으로 차례상을 바라보고 앉아 간절하게 빌고 있었다. 다 아시댔기 아그 아버지가 집 나가 해를 넘기십니다.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그저 무사하게 살펴주십소사. 어디서고 무사하게 살아만 있으면 더 바랄 것 없음께 살펴주십소사. 살펴주십소사. 남양댁은 차례상을 물리고도 남편 생각에 가슴이 막혀 밥을 넘길 수가 없었다. 설이 되면 날짐승, 들짐승도 한자리에 모인다는데 남편은 어느 하늘 아래를 떠돌고 있는 것일까? 발단이야 어찌됐든 간에 멀쩡한 사람을 그것도 예사사람이 아니라 지체가 높은 양반이고 지주를 숨길만 붙어있지 죽은 것이나 다름없이 만들고 말았으니 언제나 그 죄가 풀려 만나게 될지 앞날이 막막할 뿐이었다. 좌익하는 사람들은 군인의 경찰의 청년단까지 눈에 불을 켜고 지키는 속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하건만 남편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기에 그리도 까마득히 소식이 없는지 몰랐다. 부쩍 가슴이 삼동 응달처럼 된 것은 동서 외서댁마저 옆에서 떠나버린 탓이었다. 동서가 장흥 이모네로 떠나는 것이 못내 싫었지만 옷깃 한번 잡아 만류해보지 못하고 말았다. 동서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떠날 수밖에 없는 기박한 처지였다. 부정한 시를 낳자마자 갖다 주었다가 다시 데려온 것도 그랬지만 그 자식을 사람들 눈총 받아가며 키운다는 것은 얼마나 바늘방석일 것인가. 남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벌써 열가마니 쌀이면 팔자 고쳤다느니 남편 노릇 제대로 못하더니 죽으면서 부조하고 갔다느니 입들을 놀려대는 판이었다.
아이를 다시 데려온 것이 잘한 일인지 잘못한 일인지 분간이 어려운 채로 동서의 팔자를 생각하면 기막히고 안쓰러워 남의 일 같지가 않았다. 자신도 신령님이 보살피고 조상님이 도우사 임신을 피했기에 망정이지. 만약 허가놈의 씨가 달라붙었더라면 어찌 됐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등줄기에 얼음이 맺혔다. 그러나 허가놈과 일은 과거지사만이 아니었다. 남편이 이리 소식이 없고 빚이 남아있는 한 그놈은 언제 또 지게문에 구멍을 뚫을지 몰랐다. 그러고 보면 장흥댁 남편과 목골댁 남편은 그 의리 단단하기가 재석산 바윗덩어리요. 그 마음 깊고 넓기가 오동도 앞바다였다. 내색 한번 없이 두마지기 농사를 나눠짓고 타작까지 해서 마루에 부려놓았던 것이다. 인정 사정 없는 세상 인심 속에서 부처님이 따로 없고 신령님이 따로 없었다. 그저 모른 듣기 있으시오. 공연시 소문남은 허가놈이 그 핑계하고 소작을 띌라고 헐 귀신께요. 장흥댁의 남편 김복동의 말이었고 동기가 당원은 고추에 비어먼 우리가 헌 고상이 무신 고상이 간디라. 우리가 헐 일 동기가 대신하고 당하는 것인께 우리도 이만한 일이야 응당 혀야제라. 목골댁의 남편 마삼수의 말이었다. 남양댁은 아이를 업고 보통이를 챙겨들었다. 나이가 더 많은 김복동이네부터 들르기로 했다. 서너 네 대씩 패를 지은 아이들이 다람쥐처럼 빠르게 뛰며 고사칠 오갔다. 아이들은 그들 특유의 해맑고 싱그러운 목소리들을 고운 꽃잎이든 낭자하게 뿌리고 다녔다. 얼굴이 익숙한 아이들은 과세 안녕하신게라 하고 인사했고 그럴 때마다 있냐 한 살 더 묵었은께 쑥쑥 더 커라이 하며 남양댁은 새해 덕담을 보냈다. 아이고 요런 것을 뭘라고 챙기고 이러시오. 요래 불면 고마운 것이 아니라 섭해지요. 남양댁이 내놓은 흰 고무신을 보고 김복동은 정색을 하고 말했다. 자네 마음을 알제만 안 이래도 되는 것을 그랬네. 나도 가실이 다 되어서야 그 이야기를 듣고 허든 일 중에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네. 우리 아들 아버지가 그런 처지에 당하면 자네 서방이 그런 일 안 맞고 나서겄는가? 그니께 인자 요런 인사 체릴라 말고 빗버텀 끄드러 커소. 장흥댁의 말이었다. 그 말이 가슴에 추운 외로움과 그늘진 적막감을 걷어내는 걸 느끼며 남양댁은 눈물을 찍어냈다. 서른 닥치고 그 고마움을 어찌 표할 수가 없어서 마음 써가며 대목장에서 두 내외의 흰 고무신 한 켤레씩을 준비했던 것이다. 기왕 사온 것인께 고맙게 신껏소만은 인자 당취에 요런만 묵지 마시오. 나가 동기 생각만 하면 미안스럽기도 하고 나이값을 못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또 죽을 것 같은 맴이오. 동기도 고상이고 아줌씨도 고상이지만 다 참고 기돌리시오. 김복동의 말이 남양댁의 마음에 훈훈하게 담겨왔다. 마삼수 내외는 한결 더 그녀의 행동을 꾸짖듯 했다. 참말로 아줌씨가 영판 유상어여이. 모털멀로 그 나이에 노망이 든 것도 아니겠고 요것이 못하는 짓이다요. 그런 일 쪼깐 하고 고무신 받아시는 것 동기가 알면 나를 뭘로 보겄소? 참 아새끼 더럽게 짜잔하고 보초 없다고 사람 취급을 안 할 것이오. 금께 싸게 갖고 가서 도로 바꾸시오. 아줌씨가 몰라서 그렇제. 동기하고 나하고는 성만 달랐제. 성재간이오. 성재간. 아는구만요. 아, 암스로도 요런 짓이었소? 마삼수는 벌컥 소리를 질렀다. 아이고 매, 자는 아그 경기 들리겄소? 목골댁이 놀라 남편을 향해 허공을 쳤고 잘못이었은께 한 분만 용서하시시오. 남양댁은 오랜만에 사는 맛을 느끼며 과장되게 고개까지 숙여 보였다. 목골댁과는 그만큼 가까운 사이이기도 했던 것이다. 자네가 섭헌 짓 허기년 했네. 요분 일 본께 남정네들이 우리 여자들하고 어찌 닮은지 세시로 알것들한께. 남정네란 것이 그냥 생김만 닮아서 남정네가 아니더란 말이시. 목골댁이 정겨운 눈길로 한 말이었다.
남양댁은 편안한 마음으로 눌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가 포도연맹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다. 계엄령을 풀었으면 그만이지. 오철 심판으로 동네마동 지부를 맹근다고 그 북쇠질을 치는지 모르겠대. 미친놈의 새끼들이 있는 좌익을 잡는 것이 아니라 없는 좌익을 맹근이라고 그 연병이지. 어째? 왔다. 담배잠 애지간히 꼬실리시오. 숨 맥히겄소. 연기 타박 말고 자네도 담배를 배아플소. 아이고매 저 징한 심보. 나땀새 그러는 거야 아니라 아그땀새 그러요. 목골때기 내지르는 말에 마삼수는 멋쩍은 얼굴로 남양댁과 자는 아이를 번갈아 쳐다보다가 슬며시 일어섰다. 나 나가야겠네. 놀다 가시시오. 좋은 일 한다고 싸게 나가시오. 인자 다리 쭉 뻗고 앉소. 오늘이야 세상 천지가 다 쉬는 날인께. 목골때기 남양댁의 무릎을 눌렀다. 나가 말이시. 보도연맹에 가입하라고 청년 단원들이 샘골댁을 왈기는 것을 봤는디 그 억지 춘향이 노름이 사람 못 당할 일이등마. 남양댁이 고개를 저었다. 그런 고초 당하는 것이 어디 샘골댁 뿐이겄는가? 읍내 좌익건 남정내 마누레더리야 다 당하는 것이지. 금매 말이시 어찌 그리 생 사람들을 잡으려고 그까? 다 벼락 맞을 짓거리들 허니라고 그러제. 좌익 마누레로 문고상 맘고상 적은 것도 어디 헌디? 남양댁의 눈에는 샘골댁이 시달림 당하는 모습이 선하게 떠오르고 귀에서는 악쓰는 소리도 들리고 있었다. 샘골댁이 당하는 것을 일삼아 열심히 보았던 것은 남편이 몸을 숨기고 나서 자신이 시달렸던 기억이 되살아나서 샘골댁이 딱하게 여겨졌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여러 말 말고 여기에 손도장 누르시오. 청년단은 둘이 버티고 서서 샘골댁 눈앞에다 종이를 흔들어댔다. 아, 금매, 나는 빨갱이질 헌 일이 없단께로 어째 이랬었냐니께. 샘골댁이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답답해서 미치겠다는 듯 집신발을 굴렀다. 왔다, 그 아줌씨 고집 더럽게 씨네. 빨갱이 마누라면 그것이 그것인데 어째 그리 말이 많소? 싸게 놀르시오. 머시가 어쩌고 어쩌? 너희가 뭔디 나를 빨갱이 맹근 걸고 지랄이여? 지랄이? 나가 좌익이고 빨갱이라면 치가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기는 사람이여. 헌디 빨갱이 마누라면 그것이 그것이라고? 그것이 워따 대고 놀리는 주딩이여? 주딩이가? 삼골댁은 분을 참지 못해 마구 삿대질을 하며 소리소리 질러댔다. 어허, 그 아줌씨 참말로 답답하시. 보도연맹이 빨갱이 잡자는 디니께? 빨갱이가 그리 싫으면 더 잘된 일 아니겠소? 여기에 손도장 팡 눌러 풀고 빨갱이 잡는 일에 협조하면 얼마나 좋소? 연병하고 사람 홀기지 말어. 나가 아무리 무시켜도 그런 소리에는 안 넘어간다. 아줌씨 참말로 말 안 들을라요? 전 그리 뻐시게 나가면 우리가 완력을 써서 그까진 손도장 하나 못 누르게 헐성불로요. 두 청년 단원은 샘골댁을 곧 덮칠 것처럼 한 발짝씩 다가섰다. 샘골댁은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을 쳤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옆으로 내달았다. 청년 단원들이 주춤하다가 뒤쫓았다. 샘골댁은 담 가까이에서 무엇인가를 집어들었다. 그려, 완력으로 혀라. 너희들 죽고 나 죽고 허자. 덤벼라 덤벼. 요 놈의 시상 더 살고 잡은 생각 없은께. 너희랑 나랑 한꺼에 죽자. 샘골댁은 악을 쓰며 도끼를 휘둘러대고 있었다. 그 몸에 기운이 펄펄했고 눈에는 파란불이 켜져 있었다. 돌발 사태를 당한 두 청년 단원은 허둥지둥 뒷걸음질을 치다가 사람이 가까워지자 다투어 도망질을 쳤다. 그 즈음까지 보도연맹에 가입된 사람들의 수는 전국적으로 30만 명을 헤아리고 있었다. 그리고 좌익 세력 제거에 어느 만큼 시류를 거두고 있기도 했다. 2월이 저물고 있었다. 읍사무소에서는 지난 2월 10일에 공포된 법에 따라 농지위원회를 구성하느라고 분주했다.
농지위원회의 구성 소식을 듣고 먼저 움직임을 보인 것이 좌익적결위원회였다. 임시총회라는 명목으로 소집된 회의에는 회원으로 가입된 읍내 지주들이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었다. 유일하게 빠진 사람이 김사용이었다. 10명이 미처 못되는 그들이 가결한 사항은 무슨 방법을 써서든 농지위원회를 장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뜻은 일사불란하게 하나로 합해졌다. 그날 밤 남원장의 술자리가 차려졌다. 세상이 못쓰게 변여서 결국 나라가 지주 없애는 농지개혁인가 뭔가를 하게 되는 모양인디? 읍장님은 농지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꾸밀 요량이시오? 최익달은 그 성질대로 직사포를 쏘아대고 있었다. 예, 읍장님께서도 다 헤아리고 계신 줄 압니다만 이번 일이 국가대사라 공평무사하게 성사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견지에서 볼 때 자기들은 너무 안하무인으로 난동을 일삼고 지주들은 이익 보호를 받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서야 나라 기강이나 장래가 우심하지 않습니까? 이 난국을 타개하는 데 있어서 농지위원회의 소임이 지대할 것으로 보는데 읍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유주상이 직사포의 방향을 곡사포로 돌리고 있었다. 그러나 읍장 이병주의 입장에서 들으면 그 말이 그 말이었다. 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마는 하시는 말씀을 뜻을 익히 알았으니 너무 걱정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읍장은 확답을 슬쩍 피해섰다. 그리 말씀하신께 고맙기는 헌디 어찌 기분이 만족스럽지는 못하구만요. 윤삼걸은 읍장이 살인꼬리를 잡아채려는 듯 말했다. 여긴 사석이니까 공적인 얘기는 이 정도로 끝내는 게 어떨까 합니다. 나머지 일이야 읍장님이 선처하실 것이고 이렇게 자리한 지도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이제 기생들 불러들여 술맛 돋우게 하십시다. 유주상이 윤삼걸에게 눈짓하며 가로막고 나섰다. 그리옵시다. 단추러니 술맛 나게 생겼소. 최익달이 맞장구를 쳤다. 남로당의 최고급 간부 김상용과 이주아가 검거되었다. 그 사실은 신문들을 요란하게 장식하는 사건이었고 누구에게나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우익은 우익대로 충격을 받았고 좌익은 좌익대로 충격을 받았다. 다만 그 충격의 색깔이 다를 뿐이었다. 우익이나 그 동도자들 입장에서는 마침내 남로당이 괴멸되었다는 환희적 충격이었고 좌익이나 그 동조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럴 수가 하는 절망적 충격이었다. 다만 두 쪽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이 어떻게 잡혔을까 하는 의문이었다. 그들은 축지법을 써서 동대문에 나타났다가 5분 뒤면 서대문에 나타난다. 무술이 능해 기압도 넣지 않고 기와집을 뛰어넘는다. 기운이 임꺽정만 해서 장정열이 당하지 못한다. 신통술이 기막혀 자기 모습을 마음대로 지웠다가 나타냈다가 한다. 이런 소문들이 오래전부터 한간에 떠돌았던 것이고 경찰들마저 그런 소문들을 완강히 부인하지 못했으므로 그 신빙성은 더 커져갔다. 그러나 김상룡과 이주아가 잡혔다고 하여 그들의 신화가 깨어진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 하나인 이현상이 지리산에 엄연히 살아 있었던 것이다. 계곡과 계곡을 날아다니고 날아오는 총알을 떨어뜨린다는 소문과 함께.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문은 그런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잡혔느냐는 점이었다. 그들의 완벽성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결국 조직 내부의 배신자에 의해 그들은 체포된 것이었다. 이학성이 체포된 것은 그로부터 나흘 뒤인 31일이었다. 김범우와는 업무 관계로도 매일 한 차례씩은 전화를 주고받는 까닭에 그의 체포는 당일로 알 수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김용도 그거 왜 아시죠? 김이 두 사람을 검거하고 나서 경찰들이 기고만장해서 기세에 올리고 있는 것 말이오. 점수 따기에다 판쓰리가 벌어지고 있는 난장판에 이형도 휩쓸려 들어간 거지요. 그래도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경찰 눈으로 보자면 근거야 충분하겠죠?
내가 알기로 이 형은 한때 문학과 동맹에도 가입했고, 그간 그가 쓴 기사들이 여러 차례 경찰의 비위를 뒤틀리게 만들었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시경이요. 김범우는 전화를 끊으면서도 문학과 동맹이란 엉뚱한 말에 놀란 기분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건 엉뚱한 말이 아니었고, 이학송이 시를 썼다고 한 사실과 연결되고 있었다. 그는 문학과 동맹에 가입할 정도로 사회주의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구나. 김보문은 새삼스러운 기분으로 이학송을 되짚어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전향을 한 것일까? 아니면 지금까지 활동을 해온 것일까? 바로 시경으로 갔다. 그러나 면회가 되지 않았다. 당신 그자하고 어떤 사이야? 선배요. 선배? 당신 신분증 내놔. 김범우는 어이가 없어 지갑을 꺼내 그대로 내밀었다. 기자? 이것들 시건방지고 재수없는 종자들이야. 수사 중이니까 면회는 안 돼. 형사는 지갑을 책상 위에 내던지며 쏘아댔다. 혁대를 압수당한 이학송은 취조실에서 시달리고 있었다. 점잖게 좋은 말로 할때 불어. 저 소리 들리지? 진작 적골 만들었을 텐데 그래도 기자라고 봐주고 있는 거야. 다시 묻겠다. 남로당에 직책을 대. 이학송은 숨을 들이켜며 눈을 감았다. 고문당하는 비명소리가 핏빛으로 의식을 덮어왔다. 벌써 네 번째 같은 추궁이었고, 네 번째로 같은 대답을 할 차례였다. 더할말 없어. 이 새끼, 너 정말 까불 거야? 뚜렷한 증거가 있는데도 오리발을 내밀어? 증거가 있으면 되시오. 하, 새끼 이거 허여멀쑥하게 생겨가지고 순악질이네. 이 새끼야, 문학과 동맹에는 왜 가입했어? 그래도 빨갱이가 아니라고 개소리 칠 거야? 형사는 기운이라도 돋우듯 끝말을 소리쳐하며 책상 밑으로 이학송의 정강이를 냅다 걷어찼다. 이학송의 입에서는 비명이 울컥 터지며 고개가 휘청 굽어졌다. 그는 숨이 멎는 통증 속에서 문학과 동맹에 가입했던 시기를 생각했다. 아, 그때 해방의 감격과 흥분 속에서 시까지 극적거렸던 열정은 10번이라도 가입서를 쓸수 있었다. 모든 반민족적인 요소를 제거한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 그것만이 민족이 살 길이고 민족을 복되게 하는 방법이라고 확신했었다. 그건 이미 옛날 일이요. 시 쓰기를 포기하면서 거기서도 발을 끊었소. 나 그렇게 시부릴 줄 알았어. 그럼 왜 전향문을 신문에 안 냈나? 유진호고 김팔봉이고 내는 걸못 봤어? 기자님이시니까 못 봤다고는 못 하겠지? 어떻게 들어도 좋소만. 그런 거물들에 비해 난 피라미였소. 사회적으로 그런 거물 문사들의 전향문을 필요로 했지. 나 같은 것이 신문에 그런 것을 내면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일이었소. 이 새끼 이거 주둥아리 한번 그럴싸하게 놀려대네? 너 정말 뼈 따고 금가하고 싶어? 그럼 왜 경찰에선 그때 당장 문제 삼지 않고 이제 와서 이러는 거요? 이 새끼 말이 많아! 형사의 외침과 함께 경찰봉이 이학송의 왼쪽 어깨를 내리쳤다. 이학송이 몸이 불끈 솟기듯 하다가 왼쪽으로 푹 기울어졌다. 이학송은 정신이 아득하게 멀어지는 걸 느끼며 어금니를 맞물었다. 아이고, 아이고. 원통하고 절퉁해라. 우리 서방 불쌍해서 어쩔 끄나, 어쩔 끄나. 소작질에 골 빠지고, 배고라서 골 빠지고, 묵을 건못 묵음서 허천나게 산 것만도 서럽고도 원통한디. 요것이 멋이다냐? 생목심 졸라 죽이는 요것이 멋이다냐? 아이고 매, 불쌍한 것. 이놈들아, 우리 서방 살려내라. 마룻바닥을 치며 통곡을 해대던 예당댁은 재물에 겨워 눈을 뒤집으며 입에 거품을 물었다. 싸게 찬물 먹이소. 토방 아래 둘러섰던 열댓 명의 여자들 중에서 나이 지긋한 여자가 일렀다. 아이고매, 아이고매, 서럽고도 원통하다. 기맥히고 절퉁하다. 아이고매,
아이고, 아이고, 어쩔끄나, 이내 신세, 어쩔끄나. 소방 있어도 힘든 시상을 소방 없이 어쩔끄나. 아이고, 아이고, 가지 마시오, 가지 마시오. 인연 혼자 못 사니께, 혼자서는 가지 마시오. 갈라면 나도 데리고, 나도 데리고 가주시오. 예당댁은 다시 거품을 물었다. 되었네, 인자 말기소. 아까 여자가 말했다. 두 여자가 다시 다급하게 마루로 올라갔다. 둘러섰던 여자들은 그때서야 쯧쯧 혀를 차고 눈물을 찍어내고 하며 지금까지의 숙연한 긴장에서 풀려났다. 그건 남편의 죽음을 당한 아내가 치르게 마련인 일차적 예식이었다. 죽음치고 허망한 죽음 아닌 것이 없고 남편을 앞세운 아내에게 그건 충격이고 서러움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고 지난날 살 비비고 살며 겪고 넘겼던 괴롭고 고통스럽고 안쓰러웠던 삶의 여러 기억들이 돌이킬 수 없는 회한으로 뭉쳐지며 커지게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홀로 남겨진 자기 삶에 대한 두려움이나 고적감 같은 것도 올놀이 사무처와 자기 서름까지 키우게 마련이었다. 예당댁의 남편은 정연동을 살해한 죄로 사형을 당함으로써 예당댁의 한스러움은 물론이고 이웃들의 가슴 아픔도 그만큼 컸다. 예당댁의 남편 조상이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소작인들의 집에는 읍장 명의로 된 분배 예정지 통지서가 발급되고 있었다. 진달래꽃은 이미 졌고 들녘에는 아지랑이가 현기증 나도록 아롱거리고 있는 4월 중순이었다. 그 통지서가 발급되면서 동네마다 뒤집히기 시작했다. 소작인들의 불만이 터진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첫째는 예상했던 것보다 분배 농지가 형편없이 적었던 것이고, 둘째는 분배된 농지가 자기네가 소작을 붙이고 있던 것이 아니고 엉뚱한 곳에 있는 것들이었다. 그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지주들이 이미 매각을 했거나 명의 변경 또는 지목 변경 등을 해서 분배 대상 농지가 줄어들어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행정상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균등 분배를 하다 보니 분배량이 적은 데다 위치 변동이 야기될 수밖에 없었다. 소작인들은 제각기 분배 예정지 통지서를 들고 읍사무소로 달려갔다. 그러다 보니 소작인들은 읍사무소 앞에 떼를 이루게 되었다. 그들이 떼를 이룰수록 군경은 읍사무소를 단단하게 에워쌌다. 총 앞에서 그들의 항의는 무참하게 묵살되었다. 성질 급하게 안으로 뛰어들던 사람들은 개머리판에 맞아 이마가 깨지고 볼이 터지고 이빨이 부러져 나갔다. 일단 빠짐없이 농지를 분배한 이상 개인적인 사소한 불만은 관이 책임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관은 공명정대하게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도 불만이 있는 사람은 각 동네마다 있는 농지위원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고 법적으로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기 바랍니다. 읍장의 연설에 소작인들은 사지가 풀리고 말았다. 농지위원회라는 것도 자기네들 편이 못 되었고, 더구나 나라를 상대로 재판을 걸어 어느 장사가 이기랴 싶었던 것이다. 요런 드런 놈의 시상을 어찌했을까? 머심살이 하는 것도 원통한디, 사람 대접할라 못 받음서 요대로 참고만 있어야 쓰겄어? 그리는 안 되제? 무신 사단을 내도 내야 할 일이시. 우리도 사람이란 것을 배야 한단 말이시. 근디 그 방도가 멋이제? 말은 여기서 끊기게 마련이었다. 상대는 개인이 아니라 나라였고 수많은 소작인들이 뭉쳤다가 군경에게 무참히 당하는 꼴을 일제 때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보아왔던 것이다. 우리 무시하는 나라라는 것도 개녀로 것이지만 우리 진이라는 것들도 사람 새끼들이 아니요. 그리 쎄빠지게 부려먹었으면 이런 때 응당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 그런데 입싹 씻어뿌는 그 심보가 나라보담 더 나쁘단 말이시. 그려 그려. 나라야 그리 세세한 것까정 모를 수도 있는 일이제. 근데 진들이야 우리가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람들 아니더라고. 금께 말이시. 왼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요. 맞구마. 그 왼수 가품을 어찌 겨울고? 농지를 분배받은 소작인들은 농지값으로 평년작 생산량의 한배 반을 5년간 분할 상환하고
정부는 지주들에게도 같은 조건으로 지가증권을 교부해 주기로 한 유상물수 유상분배의 농지개혁은 대다수 소작인들의 불만과 실망을 그대로 남겨둔 채 그 막을 내려가고 있었다. 금년부터 모든 학교의 학년도 시작이 4월로 바뀌었다. 양효석의 뒤를 따라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한 현호봉은 부자연스럽게 그지없는 생활 한 달째를 맡고 있었다. 말이 서울이지 보이는 것이라고는 넓지도 않은 논밭과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산줄기 뿐이었다. 신입생이라서 외출도 허용되지 않은 채 새로운 규율을 익히느라고 매일같이 시달리며 보낸 한 달이었다. 현호봉은 조그만 상자 속에 틀어박힌 것 같은 답답증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고 자기 몸이 규율이라는 틀에 맞춰져 내 목걸이 되는 듯한 착각이 생기기도 했다. 야, 오봉아, 뭐라고 있냐? 창밖을 내다보고 있던 현호봉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이 효석이성, 니 또 집 생각하고 있었냐? 양효석이 어이없다는 얼굴로 물었다. 나 아무리 생각해도 육사를 잘못 온 것 같은디. 안 그러려고 해도 꼭 미칠 것 맹기로 집 생각이 나서 못 살 것다니께. 현호봉이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니만 그런 것이 아니오. 서울 아들만 빼고는 1학년이면 다 똑같어. 나도 작년에 미치는 줄 알았다. 그것이 다 촌놈병이라는 것이다. 그 고비만 넘기면 저절로 낫는 병이다. 아니오, 나는 달보. 밥맛도 떨어지고 잠도 안 오고 하는 것이. 나 보따리 싸갖고 집으로 가야 될랑가 보네. 임마, 네 정신 차려. 양유석이 느닷없이 소리치며 현호봉을 똑바로 노려보면서 네 육사에 뭘라고 왔냐? 구경 왔냐? 원조 왔냐? 원수 갚으려고 오지 않았냔 말이오. 원수. 빨갱이들 손에 억울하고 분하게 돌아가신 아버지들 원수 갚으려고 말이오. 네 그 결심 개 좋냐? 돼지 좋냐? 네 그런 꾸라지 저승에서 네가 아버지가 내려다보고 멋이라고 허겄냐? 그래도 너는 나보단 훨씬 낯선 거요. 나라도 옆에 있기에 있지 않느냔 말이오. 작년에 나는 혼자서 집 생각이 날 때마다 팔뚝을 물어 뜯으면서 참아냈다. 다 니 알아서요. 성 말이 맞구만. 나야 성이 옆에 있은께로 훨씬 낫지. 그려. 나 말 야속하니 생각하지 말고 맘 단단하니 묵어라. 니는 몸집도 크고 기운도 신께 맘만 단단하니 묵으면 군인으로 아주 적격 아니냐? 아버지 원수도 갚고 군인으로도 크게 출세할 수 있다. 장군으로 말여, 장군. 양효석이 현호봉의 어깨를 툭툭 쳤다. 현호봉이 멋쩍게 웃으며 양효석을 쳐다보았다. 나가 집 생각이 그리 나는 것은 꼭 마음이 덜 야물어 그런 것만이 아니시. 한 가지 근심이 있어서 그러네. 왜? 애인이라도 띠놓고 왔냐? 양효석의 밝아진 음성이었다. 글면 좋기나 하게. 요번 농지개혁을 엄니 혼자 워치 넘겼는지 손해는 안 봤는지 걱정의 대산이시. 아니, 너희 집 돈이 그리 많았디야? 아버지가 장사와 돈만을 최고로 알았던 탓에 돈밭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양효석으로서는 관심조차 쓰지 않은 문제였다. 많은 지주들의 비염은 하품나는 것이지만 300석은 했은께 농지개혁이야 당하고도 남을 농사제? 전답을 그냥 뺏기는 거야 아니라 나라에서 무슨 증권인지 뭔지를 준담시로? 양효석은 기동량한 말을 했다. 그거 받으면 뭐요? 풀기 싫은 돈 강제로 푼 것인께 뺏긴 것이나 한 가지제. 나라도 한심하고 답답하다. 원체로 농지개혁이란 것이 빨갱이들 법 아니겠냐? 근데 어째 빨갱이 물이 든 자기놈들이 원하는 그대로 여주냐 그것이요? 금께로 말이요? 어쨌거나 끝난 일인께 이자 뿌려라. 그러하고 너희 집은 농세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요관으로 돈 버는 것 아니냐? 큰돈이야 그렇지. 그러면 되었다. 여관이 외상이 있냐 애누리가 있냐 눈만 열어놓고 앉았으면 지그들 발로 찾아들어 돈 떨구고 가는
그런 편한 장사도 이 시상에 없다. 다 잊어버려. 군인은 앞으로 전진만 온다. 결국은 그래야겠지. 근데 어디 나가려는 참인가? 이? 네 땀새 그 좋은 이야기 늦어버렸다. 성일이 누님 순경의 약속을 기엉고 받아내버렸다. 그 말이다. 양효석이 좋아죽겠다는 몸짓을 했다. 왔다 좋겠네. 소원 성취였구만. 현호봉은 맥이 빠지는 걸 느꼈다. 서울대학으로 진학을 한 성일이의 주소를 알려줄 때만 해도 가당치도 않은 일이라고 코웃음을 쳤던 것이다. 그리고 사흘 거리로 편지를 보낼 때도 마찬가지였다. 감히 양가가 송씨한테 하고 비웃었다. 그건 보부상 내력의 양효석을 동급으로 취급해 줄 수 없음이었고 같은 양반을 옹호하고자 하는 자존심이었다. 이 기맥힌 5월 후 시절 일요일에 절세미인을 만나러 가는데 어찌 기분이 안 좋겠냐? 근사한 음식점에서 고급 요리도 먹고 닭구실을 타고 뚝섬으로 나가 보트도 탈 참이다. 춘풍 산란한 길이는 뒤 보트를 탐스러 사랑을 속삭인다. 그것이 얼마나 기맥히겄냐? 급하기도 없이 첫 만내서 사랑을 속삭이게? 암에 성일이 누님이 한 살이 더 많을 것인디? 두 살이 더 많으면 무슨 걱정이냐? 그것이 우리 풍수보라야 제대로 맞아 떨어지는 것인디? 현호봉은 기분이 불쾌해져서 더 말하고 싶지가 않았다. 그래서 안부 전화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양효석은 송경희가 지정한 장소인 반도대를 찾아갔다. 건물의 크기도 크기였지만 들고 나는 사람들 중에 서양인들이 섞여 있는 것도 적잖이 신경 쓰였다. 빌어먹을, 어째 해피로고 요런 데서 만내자고 해갖고. 그는 입맛을 다셨다. 아니제, 나가 얼렁 찾기 좋으라고 그렸을 것인만. 그는 생각을 고쳤다. 그리고 심호흡을 하고 직립자세로 척척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서 그는 완전히 기가 죽고 말았다. 구두발로 밟아서 될지 안 될지 모를 푹신푹신한 양탄자. 생전 처음 보는 호화로운 실내. 실내를 떠도는 향기로운 것도 느끼한 것도 아닌 냄새. 그 별천지 속에서 어찌해야 할지를 알 수가 없었다. 어리뜩하고 쭈뼛거리며 어찌어찌 커피숍이라는 데를 찾아갔다. 송경이는 1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 15분이 지나도 25분이 다 되어서 나타났다. 안녕하십니까? 양효석은 벌떡 일어서며 거수경례를 올려붙였다. 어머머, 창피하게 이게 무슨 짓이에요? 빨랑 앉아요, 빨랑. 송경이는 얼굴이 싹 굳어지며 차갑게 내쏘았다. 군인은 실내에서도 모자를 안 벗는 건가요? 송경이가 다시 내쏘았다. 아, 아니구만요. 벗어야제라. 양효석은 황급히 손을 모자로 올렸다. 뭘 드시겠습니까? 커피 블랙, 송경이가 말했다. 나도요. 양효석이 잇따라 말했다. 송경이 입가에 경멸적인 웃음이 스치고 지나갔다. 서울생활 몇 년이죠? 예, 1년이구만요. 전라도 사람인 게 그리 자랑스러워요? 무신 말씀이시다요? 징그럽게 쓰는군요. 그 사투리 창피하지도 않아요? 양효석은 처음으로 창피함을 느꼈다. 같은 전라도 여자 앞에서. 묻겠어요. 송씨하고 양가하고 지체가 같다고 생각하나요? 송경이는 도끼서린 매서운 눈초리로 양효석을 쏘아보며 물었다. 아니, 그것이 무슨 말씀이요? 요새 같은 신식 세상에 그런 것이 무슨 소양 있소? 그렇지 않아요.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지체가 낮은 쪽일 뿐이에요. 분명히 말하겠어요. 앞으로는 절대 편지 보내지 마세요. 동생 보기에 창피하고 나도 기분 나빠요. 이 말 하려고 여길 나온 거예요. 그만 가겠어요. 송경이는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그리고 꿋꿋하게 걸어나갔다. 양효석은 멍하니 앉아있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똥바가지를 뒤집어 쓴 기분이었다. 송경이가 문쪽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양효석은 벌떡 일어났다. 다 허물어진 가슴에서 불기둥이 솟고 있었다. 밖으로 나온 양효석은 좌우를 살폈다. 요씨, 어디 보자.
쌍놈 조시 양반년 땡땡을 뚫나 못 뚫나? 양유석은 침을 내뱉고는 이빨을 뿌드득 갈았다. 그 매운 삼동 잘 보내고 저 무신 좋아한지 모르겠네 왜? 무신 늦감기가 저리 질기고 독헛가이? 콩나물 시루에서 콩나물을 한 움큼 뽑아내며 들몰댁은 구시렁거리고 있었다. 그 말에 화답이라도 하듯 작은 아들이 또 기침을 토하기 시작했다. 아가, 아가! 숨 잦아지도록 기침을 해대는 작은 아들을 붙들고 들몰댁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기침 감기에 효염이 좋은 갱년물을 두 번이나 내서 먹였지만 어찌된 일인지 기침은 떠나가지 않고 오히려 심해지고 있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만들려고 콩나물을 뽑고 있던 참이었다. 야, 쫄로 비켜나거라. 간신히 기침을 잡은 작은 아들을 품은 들몰댁은 퍼질러 엎드려 무언가를 쓰고 있는 큰아들의 다리를 밀어붙였다. 큰아들이 공부에 정신을 팔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쏟아지는 짜증이었다. 작은 아들의 잠이 든 것을 보고 들몰댁은 소쿠리를 가지고 밖으로 나갔다. 햇살이 든 마루에 자리 잡고 앉아 콩나물을 다듬기 시작했다. 또 연물을 만들라고요? 종남이가 지치먼지 며칠 돼야째라? 언제 나왔는지 모르게 소아가 옆에 서 있었다. 금께 저 닷새 되는 것만요? 금세 닷새나? 그건 맹글지 말고 싸게 병원 들고 가시오. 들몰댁은 손을 멈추고 소아를 올려다보았다. 그건 미겨서 날병이 아니오. 아까 들어본 게 지침이 너무 심어요. 지침 갖고 병원에는 무신? 들몰댁은 돈 생각부터 하며 얼버무렸다. 얼른 업으시오. 아그들한테는 지침이 큰 병인 것인께라. 들몰댁은 결국 소아에게 떠밀려 집을 나섰다. 소아는 멀어지는 들몰댁의 뒷모습에서 진한 외로움을 보고 있었다. 언뜻 들몰댁의 모습이 자기 모습으로 바뀌어 보이기도 했다. 지난번에 유산을 하지 않았더라면 들몰댁의 아이 업은 그 외로운 모습은 천상 자신의 모습이 아닐 수 없었다. 소아의 눈앞에는 정아섭의 모습이 어렸다. 갈수록 정이 깊어지면서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인 사람. 한 달 동안의 치료를 받고 무사하게 떠날 때까지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했던 그 긴장과 초조. 그러나 그분이 다시 떠나버린 지금은 그게 바로 행복이고 보람이었다. 상처가 아물고 예전의 준수한 얼굴을 되찾으면서 그분이 자신의 몸을 품게 되었을 때 어디론가 도망쳐 가 살자는 말을 하고 싶었던 욕심, 그게 안 되면 산으로 따라 들어가고 싶었던 마음. 전 원장은 마치 산보를 하는 것 같은 차림을 하고 찾아오고는 했다. 그래도 눈이 무서워 매일 올 수 없는 그분은 간호원을 보내기도 했다. 약간 우울한 듯 하면서도 가끔 엉뚱한 것을 묻기도 하는 길라미는 만만찮은 이야기 상대였다. 길라마 뭐하냐? 기척이 없었다. 살금살금 걸어 공책 옆에 쪼그려 앉았다. 글짓기 우리 아버지 4학년 1반 19번 하길남. 나는 아버지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오래오래 식구들하고 같이 살지 않아서 그럽니다. 아버지하고 왜 떨어져 사는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 비밀입니다. 나는 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같이 살고 싶습니다. 동생 종남이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순사입니다. 제일 미운 것도 순사입니다. 이 대목은 두 줄을 그어 지워놓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라는 글짓기가 싫습니다. 글짓기는 여기서 중단되었고 공책에는 눈물방울 떨어진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곧 눈물이 쏟아지려고 해서 소아는 입술을 안으로 끌어당겨 위아래니로 꼭 물며 손등으로 눈을 차례로 눌렀다. 길라미의 우울한 기색이 아버지의 탓이라는 건 짐작하고 있었지만 속에 그런 어른스러운 생각을 감추고 있는 줄은 몰랐던 것이다. 소아는 눈물 젖은 눈으로 잠든 길라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가만히 끌어안았다.
하대치는 진광산으로 이동하기 위해 조계산 줄기를 뒤로 등지고 외서면이 내려다 보이는 비트에서 안창민과 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조성책 오판돌과 보성책 이해룡을 만나 보급 사업을 일으키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저 무슨 소리 들리제라? 비행기 소리가 쏘. 그럭마요? 넋 빠진 자석들이 이자풀만 넘게 또 삐라풀이로 오는구만이라? 그럴 거요. 국회의원 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으니 자꾸 뿌려대야겠지요. 빌어먹을 놈들, 삐라보고 산 내려갈 사람 어디 있다고 돈지를 엔지간이 하고 자빠졌네. 하대치가 쓴 얼굴로 등을 기댔다. 저게 꼭 귀순시키기 위해서만 뿌려지는 게 아닐 거요. 허먼, 무신 딴 뜻이 또 있어? 저자들은 우리가 대체 산속에 있나 없나를 알아내고 싶어하는 거요. 삐라에는 전향하면 일체의 전과를 묻지 않고 용서할 것이니 어서 산을 내려와 자유대안의 품에 안겨 부모 형제와 처자식과 행복하고 안락하게 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그 말을 믿는 빨치산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암행 중에 죽게 되는 삐라로 담배를 말아 피우거나 뒷닦개 종이로 유용하게 쓸 뿐이었다. 비행기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야 안창민은 자리에 앉았다. 계엄이 풀렸는데도 어찌 군인들은 그대로 있을게라? 선거가 남았으니까 그러는 것 아닐란가요? 재작년 선거 때맨키로 우리한테 방해당할까 무서워서 말이어라. 하대치는 조심스럽게 자기의 의견을 덧붙였다. 예,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군대를 그대로 주둔시킬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안창민의 전적인 수긍에 하대치는 너무 기분이 좋았다. 자기의 판단의 옳음을 확인하는 기쁨이었다. 요번 선거에서는 투쟁 사업을 못 벌이겠자라? 그렇겠지요. 지금은 적극 투쟁 단계가 아니라 조직의 보호 육성 단계니까요. 눈 좀 붙이시시오. 나가 지킬 것인께요. 하대치는 바깥쪽으로 돌아앉았다. 그들의 옷은 때가 낄 대로 끼고 해질 대로 해져 있었다. 얼굴도 옷만큼 지저분하고 말라 있었다. 읍내에서는 벌써 선거판이 한창 벌어지고 있었다. 서 선생, 어떻게 딱 한 번만 찬조 연설을 해주시오. 내 그 은혜 평생 안 잊겠소. 최익승 머리를 조아리듯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꼭 좀 부탁합니다.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야하게 기부하는 거요. 최익승이 한지에 산 것을 내밀었다. 가져가시오. 우리 야학은 돈이 모자라지 않소. 무겁고도 찬 서민영의 말이었다. 어디 두고 봅시다. 이 세상이 혼자서만 사라지나? 최익승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내뱉었다. 초장부터 속이 뒤집혀 있었다. 일진이 더러웠든지 어쨌는지 기호 제비뽑기에서 하필이면 4번이 나오고 말았던 것이다. 그가 못내 바랐던 것은 지난번과 같은 2번이었다. 그것은 당선을 안겨다준 행운의 번호였을 뿐만 아니라 눈도 두려, 귀도 두려, 손도 두려, 기호는 둘, 최익승 하는 노래식 선전 문구가 유권자들의 귀에 박혀 있었던 것이다. 그걸 그대로 이용하면 얼마나 좋았을 것인가. 4번 기호를 가지고는 이번 때처럼 사람들의 귀에 쏙쏙 박히는 쉽고 그럴듯한 선전 문구를 만들어낼 수 없었다. 머리 좀 돌아간다 하는 고급 참모들에게 지난번과 같은 선전 문구를 빨리 지어내라고 닭다리를 놓았지만 날만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 자신이 생각해도 팔다리는 내시오, 돼지다리도 내시오, 개다리도 내시오, 소다리도 내시오, 책상다리도 내시라, 기호는 넷, 최익승, 어쩌고 할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몸도 다 회복이 되었겠다. 제철을 만난 염상군은 물론 최익승의 편으로 신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다. 하모니라, 지가 의원님 각하를 위해 일 안 하고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요? 지가 발벗고 나섰다 허먼, 우리 아가들 싹 다 발동 걸어서 싹수무리 없이 나대는 딴 후보 운동원들부터 쳐 없애고 멋떨어지게 할 수는 있는디. 근디, 근디? 최익승이 눈을 키웠다. 청년 단장이 아니라 감찰 부장이라 놓은 게 체면이 영. 아, 그건 염려 마라.
내가 당장 뜯어 고칠게 할 거니께. 그리 여주시면 백골 난망이고 분골 셋이나 얻었구만요. 염상군은 이제 막힘없이 말했다. 좋아 좋아. 최익승이 만족스럽게 웃어 제쳤다. 근데 보성 아그들거정 다 싸잡아서 맘대로 휘둘러자면 그것이. 아 알았어. 기름이 있어야 차가 가고 석탄이 있어야 기차가 가지. 그래서 염상군은 잃었던 청년단장 자리를 되찾았고 거금을 받아 바늘 뚝 잘라서 챙겨 넣었던 것이다. 벌교 보성의 오일장은 대목장보다 더 흥청거렸다. 여기저기서 신나는 먹자판이 벌어졌다. 후보마다 술판을 버려놓았던 것이고 투표권을 가진 남자라는 남자는 다 장터로 몰려나와 아무데서나 마음껏 술을 마셔댔다. 주는 술인께 묻고보더라고. 하면 돈 많은 놈들이 지그 좋아서 돈 쓰는 건데 쓰게 해줘야지. 그렇지. 우리가 술 안 먹어주면 돈 못 쓰게 했다고 원수 살라고? 남자들은 이 자리에서 마시고 얼큰해지고 저 자리에서 마시고 알딸딸해지고 다음 자리에서 마시고 곤드레가 되고 장터를 떠날 때는 거의가 취할 대로 취해 있었다. 서너 네 대씩 몰려 집으로 돌아가며 그들은 장터에서 감추었던 속을 비로소 털어놓기 시작했다. 하! 호로 자석들! 애국자 아닌 놈은 하나도 없네. 힝! 농민 안 위하는 놈은 어디 있고? 다 조지나 뿔 시벌놈들이여. 전분에 입달린 새끼들이 다 멋이라고 떠벌렸어. 토지는 싹 다 농민한테 준다. 농민은 나라의 주인이다. 허구 떠든 놈들이 그 놈들이여. 근데 농지개혁은 어찌게 했냐 그것이여. 개참여러 새끼들. 큰게 말이여. 그럼시로 또 농민을 위하겠다는디. 순 도적놈들이제 멋이여. 술 얻어먹고 요런 소리 허기는 안 되었다마는 찍어줄 놈 하나도 없더라. 말 그리 빙신맹기로 허덜 말어. 술 얻어먹고 안 되었다니. 안 되기는 무엇이가 안 돼야? 우리는 술을 얻어먹은 것이 아니라 우리 술 찾아먹은 것이요. 그놈들이 지닌 돈이 다 무엇이요? 불쌍한 우리 핏불고 등가죽 뺏겨서 모은 것이다 그것이요? 하먼 요번에 어디서나 우리 농민들이 똘똘 뭉쳐갖고 한민당 놈들 다 떨어뜨려 뿌러 짜운마 빼고 우리 농민들이 빙신이 아니란 걸 결쳐줘야 하네. 잉 공자님 말씀이시. 최익승이가 요번 참에 당선되기는 애시당초 글러먹었네. 그 기호를 보소 기호. 그 뒤질 사자 하먼 기호맹기로 칵 뒤져야제. 그것이 다 하늘이 미리미리 알아서 정한 것이시. 최익승이 그놈은 참말로 양심이 털어 끝맨치도 없는 개자석이요. 우리 새긴 것도 멋이온디. 그것도 모질해서 국회의원 권세 갖고 술도가 맹근 거 보더라고. 그것이 어디 사람이요? 어느 후보가 집집마다 고무신을 돌리면 다른 후보가 질세라 빨래비누를 돌리고 뒤따라 또 다른 후보가 세수수건을 돌려댔다. 술인심만큼 후한 것이 담배인심이었고 거렁뱅이들도 한바탕 호시절을 맞고 있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살판이 난 것은 작년 늦가을부터 소개를 당했던 산골 사람들이었다. 그들에게 뇌물공세가 집중된 것이다. 겨울을 움막에서 난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거짓골이었고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주위에 아이를 얼어 죽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벌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아이를 굶겨 죽인 사람도 있었고 해동이 되면서 그들이 끼니 때에 맞춰 쪽박을 들고 읍내 안통으로 몰려든 것은 거의가 아는 일이었다. 그런데 술판도 버리지 않고 물건도 돌리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있었다. 기호 3번인 무속속의 안창배였다. 안창민과 같은 학렬인 그는 광주에서 변호사를 하다가 이번에 고향을 찾아 내려와 출마를 한 것이다. 그도 물론 지주의 아들이었지만 그의 아버지 재산은 500석 정도라서 큰 기침하는 지주 측에 들 수가 없었다. 낯에 찔려 죽기 직전에 정현동이 소작인들 앞에서 손가락 끝으로 넓은 네모를 당당하게 그려 보이며 복림리 안 씨, 회정리 박 씨한테 200말뚝을 사드렸다고 한 복림리 안 씨가 바로 그의 아버지였다. 그러나 광주에서 사는 그는
농지 개혁을 앞두고 자기 아버지가 그런 거래를 했는지 몰랐고 그 여파로 살인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은 더구나 모르고 있었다. 출마를 결정하고 나서 벌교에 내려와 그 사실을 알게 된 그는 난감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그 일로 출마를 포기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 일이 자기에게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그는 직접 나서서 조사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죽은 정연동만 욕해 댈 뿐 자기 아버지나 또 다른 지주 박 씨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지주들이 너무 잘못을 저질러 자기 아버지의 잘못 정도는 덮어지는 것인지 농지 개혁으로 그나마 농지를 분배받아 사람들은 그 일을 잊어버린 것인지 그는 변호사다운 분석력을 동원했지만 속 시원한 까닭을 찾아낼 수 없었다. 소아의 굿판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고 있는 그로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그가 유권자들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 누구나 두세 번 낙방은 예사로 하는 법관 시험을 한 번으로 합격했다는 것이고 검사 생활 1년 만에 변호사로 돌아서 친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새 나라의 정치를 바르게 하려면 때묻지 않은 세 사람을 국회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세 사람을 자칭한 이상 술판을 벌이거나 선물 공세를 할 수가 없었고 다섯 명의 경쟁자들 행위를 역공세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만회하는 작전을 쓰고 있었다. 그는 운동원들에게 그저 기호 3번 세일꾼 안창배만을 외고 다니게 하는 한편 자신은 젊은 기운을 쏟아 동네마다 집집마다 한 집도 빼놓지 않고 찾아다녔다. 깊이 인사했고 손을 잡았다. 그리고 주는 건 무엇이고 다 받아 쓰고 받아 먹으라고 했다. 그러나 찍을 때만은 진짜 깨끗한 사람, 일할 사람을 찍으라고 했다. 안창배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선생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자네 소식 듣고 있네. 정치로 나서다니 어쩌려고? 서민영의 느리고 낮은 말이었다. 변호사로 돌아설 때와 같은 심정입니다. 정치에 자신이 있는가? 없습니다. 헌데, 뭘 어쩌려고? 제 목만이라도 지켜볼 작정입니다. 독서 모임에서와 야학을 돕던 안창배를 기억 속에서 더듬으며 서민영은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왜 최익승을 이기기 어렵겠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내가 어찌 도우라는 것인가? 제가 어찌 그것까지? 그래, 한몫만 제대로 해내도 큰 힘이지. 이런 타락, 협잡 선거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이기는 것부터가 그 일을 하는 것이지. 기왕 나서는 김에 내가 자네 찬조 연설을 하지. 선생님, 안창배는 두 손으로 방바닥을 짚으며 허리를 꺾었다. 내가 연락을 해둘 테니 병원 전 원장님을 찾아뵙게. 예. 선거전 양상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뒤집히기 시작했다. 사람들 입에서 기호 3번이 빈번하게 오르내렸고 반대로 아이들 입에서까지 죽을 사 최익승, 뒤질 사 최익승이란 말이 가락을 맞추게 되었다. 개표가 군청에서 시작되었다. 초반부터 안창배와 최익승의 싸움으로 판도가 드러났다.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던 표는 10시가 넘으면서부터 안창배 쪽으로 말뚝을 박기 시작했다. 그리고 새벽 2시에 완료된 개표 결과는 안창배의 당선이었다. 1200표의 차이였다. 안창배는 압승을 한 것이고 최익승은 참패를 한 것이다. 선생님, 다 선생님의 덕이었습니다. 무슨 소린가? 민심의 심판일세. 서민영은 지그시 웃음 짓고 있었다. 신문들은 전국의 선거 결과를 보도했다. 손승호가 경찰에 끌려갔다. 그리고 그가 근무하던 출판사가 문을 닫았다. 사상적으로 불온한 서적을 출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김범우는 면회를 시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일단 사상에 관계되는 한 경찰의 통제와 폐쇄는 철저했다. 그리고 경찰은 기자라는 존재를 주의자만큼이나 적대하고 꺼렸다. 김범우가 궁색하게 생각해낸 사람은 서울신문의 민기홍이었다. 그가 사회부 기자니까 혹시 선이 닿는 형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이 형의 면회를 두어 번 시도했었지만 실패였소. 민기용이 고개를 저었다. 그 순웃음이 어린 얼굴을 바라본 채 김범우는 더 할 말이 없어지고 말았다. 손승우 씨가 어떤 조직에 가담해서 활동한 것이 아니고 출판사 직원으로 잡혀 들어간 것이면 그다지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소? 다 검열받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출판물이 불온하면 얼마나 불온하겠소? 경찰들의 건수 올리기 과잉 단속일 테지요? 글쎄요. 경찰들의 행위야 그렇지만 일단 사상적으로 혐의를 받은 이상 경찰에서 두들기기부터 할 것이고 어떤 사건이라도 조작해서 얽어 넣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김범우는 이학송의 소개로 손승호가 그 출판사에 취직한 것이 혹시 문제가 될지도 모르지 않느냐는 말은 하지 않았다. 너무 비약인 것 같고 또 민기용의 관심을 끌만한 이야기도 아닐 듯 싶기도 했던 것이다. 민기용은 사회부 기자를 하면서도 세상 돌아가는 현상에 대해서는 언제나 일정한 거리 밖에서 바라보고 그리고 조소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 냉담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었다. 비웃는 것도 같고 무시하는 것도 같은 미묘한 그의 코웃음은 사색적인 얼굴과 함께 그런 인상을 더 진하게 했다. 그야 뻔한 일 아니겠소? 그자들이야 다시 일정시대 같은 권력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도대체 이놈의 세상을 어찌해야 좋을지 환멸스러워 살 수가 없는 노릇이군요. 글쎄요, 일말의 양심을 가진 지식인치고 해방 이후의 현실에 대해 환멸하지 않은 사람이 없겠지만 환멸은 환멸일 뿐이지 무슨 방도가 되겠소? 김영이나 나나 뭘 좀 배우고 생각할 줄 안다는 식자층들은 현실 속에서 이미 허수아비요. 내 생각으로는 이놈의 세상이 달라지는 데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을 것 같소. 기왕 썩은 생상이니까 한 2, 3년 더 푹푹 썩게 내버려 두는 거요. 권력이 썩을 대로 썩다 보면 재물에 무너지게 될 거고 그러는 동안에 대중들의 불만과 불신은 쌓일 대로 쌓여 폭발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상이 뒤집어질 것 아니겠소? 종기야 골물대로 골마야 뿌리가 빠지는 법이니까요. 글쎄요. 그게 2, 3년이 아니라 20, 30년이 걸리면 어찌 됩니까? 글쎄, 장담할 수는 없는 일이긴 하지만 돌아가는 형편으로 보아 이런 식의 권력의 횡포와 부패를 대중들이 그렇게 오래 참으리라 생각되진 않소. 민기용은 묘한 웃음을 흘리며 물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경찰력으로 대표되는 아나무인격인 권력의 횡포는 갈수록 대중들의 원성의 대상이었고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각종 관공서의 부패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민기용은 사회부 기자였고 그 나름의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더구나 그가 흘린 묘한 웃음은 어떤 자신감의 표현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2, 3년이라고 한 데는 무슨 근거라도 있으신 겁니까? 김범우는 신중하게 물었다. 있소.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요. 민기용의 여전은 확신에 차 있었고 김범우는 선거 결과를 한순간에 떠올렸다. 그 선거 결과가 현 정권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놀랄만한 결과였던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김영은 어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지난번 선거가 이성적 대중혁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선거 결과는 대중들이 얼마나 제대로 된 정치를 원하고 있는가를 표현한 것임과 동시에 현 정권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인 것이요. 현 정권이 그 민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각성하지 못할 때 대중들은 어떻게 하겠소? 그때는 행동적 대중혁명을 일으키는 일밖에 남지 않았소. 민 선배님 말씀에 수긍이 갑니다. 멍이 든 손승호의 얼굴은 퉁퉁 부어올라 있었다. 어제 취조를 받으면서 양쪽 볼을 어찌나 얻어맞았던지 밤을 새고 나니 코가 없어질 정도로 얼굴이 부어오른 것이다. 밤새 잘 생각했겠지? 오늘은 발언대로 돼. 너네 사장 남로당 직책이 뭐야? 어제 말한 대로 모릅니다. 이 새끼 돼지고 싶어? 너 볼 다 터지고 이빨 다 빠지기 전에 순순히 불어? 너네 사장 남로당 직책이 뭐였어? 정말 모릅. 개새끼
말을 끝내기도 전에 형사의 손바닥이 손승호의 왼쪽 볼을 후려쳤다. 눈에 번쩍일며 비명이 울컥 솟아올랐다. 이 새끼, 그럼 네놈 직책은 뭐였어? 직원일 뿐. 닥쳐! 이번에는 오른쪽 볼에 주먹이 날아왔다. 너네 놈들 도끼 빼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 골병 다 들고 나서 불지 말고 피차에 좋게 어서 불어. 남로당 직책이 뭐야? 손승호는 더 대꾸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이 새끼 내 말 안 들려? 형사가 벌떡 일어서며 손승호의 왼쪽 뺨을 후려갈겼다. 손승호 입에서 비명이 터지며 몸이 오그라들었다. 그리고 책상 위로 피가 뚝뚝뚝 떨어내려졌다. 그 선연하게 새빨간 핏방울들에 떨어져 내림을 손승호는 꼼짝도 하지 않고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 너 같은 친일파 놈에게 내가 이런 치욕을 당하다니. 너 같은 민족 반역자들이 이 땅에 도대체 몇이냐. 해방이 되자마자 너 같은 놈 하나를 죽이고 나도 죽었더라면 얼마나 의미 있는 죽음이었을 것이냐. 너 같은 종자들이 150만, 나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150만이라면 이 땅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냐. 네 놈을 죽일 무기만 있다면 네 놈을 당장 죽이고 나도 죽고 말겠다. 정말이지 죽고 말겠다. 이 새끼 고개 쳐들고 코막어! 형사가 손승호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고개를 뒤로 제쳤다. 그리고 손승호의 손에 손뭉치를 쥐어주었다. 손승호는 건건하고 비릿한 피를 자꾸 목으로 넘기며 신기시기 해낸 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었다. 이런 시건방진 새끼, 친일파가 너네 할아비를 죽였냐? 애비를 죽였냐? 어디다 대고 시비냐 시비가? 내가 친일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다. 내 한 몸 버려 민족과 나라에 다소나마 이익이 될 수 있다면 나를 희생해도 좋다는 생각으로 나선 것이다. 이런 유명한 이광수 선생의 말씀을 네 놈은 듣지도 못했어? 바로 그런 애국자들을 친일파다, 민족 반역자다 하고 물어뜯는 놈들은 다 빨갱이 새끼들이야. 너 이 새끼, 코피 그칠 동안에 자백할 생각이나 해도. 형사가 손승의 머리를 쥐어받고 돌아섰다.